KBS 열린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토론 배종찬입니다. 오늘 KBS 1라디오는 특별기획 우리 경제 나의 전략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주요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경제, 자영업, 글로벌 경제, 부동산 등 여러 경제 현안을 다루고 있는데요. 마지막 순서로 열린 토론에서는 증시로 전망하는 경제라는 주제로 주식시장을 통해 경제 흐름을 파악하고 전망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최근 코스피는 2600선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가장 큰 시장인 미국 증시는 대선을 앞두고 변동성이 커질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시민들은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오늘 KBS 열린 토론에서는 전문가들 모시고 증시 전망과 함께 해법을 찾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KBS 1라디오 특별기획 우리 경제 나의 전략 우리 경제 상황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나의 전략을 찾아봅니다. KBS 열린 토론 오늘은 KBS 1라디오 특별기획 우리 경제 나의 전략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는 증시로 전망하는 경제라는 주제로 주식 흐름과 전략을 함께 토론해 주실 세 분 모셨습니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상무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황세훈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KBS 열린 토론은 시민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실 거예요.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모바일 콩과 유튜브를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우리 경제 나의 전략 특집에 의견 보내주시는 분들을 위해 쿠폰 선물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오늘 열린 토론에 문자 참여해 주신 청취자 10분께 3만 원 상당의 마트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문자 참여해 주신 분들이시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국내외 증시 흐름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투자 시 고민되는 부분은 무엇인지 다양한 의견과 전략에 대한 궁금증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고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상품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분과 본격적인 경제 관련 토론하기 전에 우리 시민분들은 주식시장 어떻게 보고 있는지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성장률 전망이 좋다라면 당연히 주가가 상승을 할 기대치가 있을 텐데 그렇지 않을 거기 때문에 않은 것에 대한 반영, 호스아게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내가 안 좋으니 앞으로도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하니 미국으로 탈출하는 거 아닐까요? 우리는 지금 잘 나가는 산업이 전통적인 그거 빼고 딱히 눈에 들어오는 게 있나요? 반도체가 안 좋으니까 수출은 좀 줄어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거기 비해서 너무 떨어졌다, 과하게 떨어진 이유는 두세 결론 지연 때문이다 라고 지금 금융시장에서 다른 나라 전쟁 중인 나라도 수익이 더 높거든요. 그 말은 금투세밖에 없죠, 원인이. 우려는 되죠. 달러라든가 이런 건 올라가니까 한 번씩 계속 나라의 빚만 생겨가고 있는 그런 우려? 대기업이 딱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 기업만 가지고는 살릴 수가 없잖아요. 삼성전자만 해도 그 뭐 내린다는 거는 상상도 못했는데 불안한 감이 좀 없잖아 있더라고요. 글쎄 저평가됐다고 많이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외국인들이 평가를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우리는 나라에서 하는 얘기지 그쪽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니까 아직까지 뭐 그런 것 같은데 물론 경제적인 사정도 있고 정치적인 사정도 있고 외교적인 문제도 있고 그렇지만 그런 걸 통틀어서 감안해서 외국인 투자자에 의해서 조금 노란하는 거 아닐까요? 어차피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경제 원리에 따라서 흐르러 흘러가잖아요. 그러니까 거대 자본이 싹 밀었다가 땡겼다가 하는 시장이라 지금은 좀 나쁘더라도 하반기 끝 무렵이라 내년 상반기 정도 되면 좀 좋아지지 않을까요?
시민분들의 의견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많은 분들이 지금 우리 경제 상황 또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데요. 먼저 어떤 질문들을 가장 평소에 많이 받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먼저 허재한 상무부터 말씀해 주신다면요. 예, 요즘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은 뭐 미국은 잘 나가는데 왜 우리 시장은 왜 이러냐 뭐 이런 질문들을 제일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예, 많이들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뭐 S&P 500은 연일 신기록 경신을 하고 있는데 한국 증시는 뭐냐. 자, 김학균 센터장께서는요. 예, 허재한 상무에 조금 그 덧붙이자면 미국은 잘 나가고 동북아가 다 못 나갔는데 최근엔 일본도 잘 나가고 못 움직이던 중국도 잘 나가니까 네. 정말 한국만 외톨이가 돼서 상대적 박탈감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예. 왜 우리만? 황영구 위원께서는요. 네, 두 가지 질문을 가장 많이 받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방금 두 분께서 말씀해 주셨던 질문과 동일하고요. 두 번째 질문은 삼성전자 지금 사도 되나요? 이런 질문을 예, 가장 자주 받습니다. 네, 오늘 세 분께 특정 종목을 콕 집어달라고 이렇게 여쭤보는 건 어려울 것 같고요. 아 먼저 허상무님, 네. 오늘 국내 증시 오늘 올랐네요 코스피가요. 네, 올랐습니다. 네, 좀 상황 좀 먼저 짚어주시죠. 예, 뭐 어저께만 해도 사실 이 코스피 2,600선에서 이제 크게 밀리면서 굉장히 좀 불안했었는데 다행히 이제 오늘은 그래도 어제 하락폭을 꽤 많이 좀 만회를 했습니다. 그래도 코스피가 이제 오늘 2,599로 끝났거든요. 2,600포인트를 뭐 회복을 하지 못했다라고 보여지고 2,600포인트를 회복을 한다 손치더라도 지난 7월 달 중순에 저희가 기록했었던 코스피 고점을 지금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지금 3개월째 코스피가 계속 지금 뭐 2,600대, 2,700대 사이에서 거의 이제 좀 부진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올랐지만 또 내일은 모레는 다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 김학현 센터장님 네. 뭐 여러 또 시장 분석을 또 줄곧 해오셨지만 요즘 특히나 많은 또 개미 투자자분들이 궁금증은 왜 우리 증시가 2,600선의 이 박스권에 갇혀 있는지 이유가 네. 뭡니까? 실은 2,600이라기보다는 주가 지수가 뭐 단기간에 오르내리는 거는 사실 뭐 예측하기도 힘들고 다만 주식은 시간이 지나면서 좀 올라가는 맛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코스피가 처음 2000포인트 갔던 게 2007년 8월입니다. 근데 17년 지났는데 2600이면 17년 동안 한 30% 오른 겁니다. 아. 그럼 연평균으로 1.5% 정도밖에 못 오른 거니까 그래서 뭐 그 전후 뭐가 있었냐 생각을 해보면 뭐 중국이라는 데가 사실 이제 중국 경제가 잘 나갈 때는 한국이 그 옆에서 가장 큰 수혜를 받는데 예. 이제 중국의 성장이 딱 또 끊기다 보니까 이제 그 어려움이 좀 장기간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 역사적으로 보면 주가 지수가 우리가 뭐 1000포인트 내내 90년대에 1000포인트 내내 못 넘었어요. 주가 지수가 16년 정도 89년부터 2005년까지 횡보했던 사례가 있는데 지금도 좀 그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구조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또 허상무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물론 뭐 여러 가지 다른 이유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최근 들어서 좀 관심 있게 본 게 저희 주가 지수하고 시가총액을 좀 같이 비교를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코스피는 어떻게 보면은 뭐 진짜 지난 10년 동안 오른 게 별로 없는데 근데 의외로 시가총액은 또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주가지수하고 시가총액 간의 괴리가 좀 많이 벌어져서 이런 현상들이 왜 일어나고 다른 국가들은 어떨까를 좀 비교를 해봤더니 다른 국가에는 이런 현상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주가지수는 머물러 있는데 시가총액만 커졌다라는 이야기는 결국 주식의 공급이 너무 많았다라는 얘기고요. 주식의 공급 특히 대주주 중심으로 한 유상증자 예. 그다음에 신규 상장 에 대한 부담들 특히 이제 중복 상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물량 부담 때문에 저희가 덩치는 커지고 대신에 이제 가격 주가 지수의 어떤 가치는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체질적인 개선도 필요할 것이다. 요즘에 이제 기업 밸류업 이야기도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만 과연 어떻게 좀 주식 시장을 개선하기 위한 설계가 가능할지 그 부분도 좀 이따가 여쭤보기는 할 텐데요. 황 연구위원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국내 기업들의 실적입니다. 3분기 실적이 어떻게 될지 궁금한데 지금 미국 기업들은 속속 발표가 되는데 상당히 괜찮다 이렇게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의 3분기 실적 또 분위기 또 예상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주가 흐름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평가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미국 기업들 실적 괜찮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실제로 미국 주가가 이러한 괜찮은 미국 기업들의 실적을 반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들 살펴보면 실적이 대체로 뭐 그렇게 좋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 전망치 그러니까 코스피 상장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3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를 살펴보면 약 59조 5천억 원 정도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추정치가 지금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3개월 전에 그러니까 7월 정도에 이 3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는 이거보다는 훨씬 많았거든요. 약 10% 이상 더 높은 수준이었다가 3개월 만에 지금 10% 이상 하락한 그런 수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개월 전과 비교를 해봐도 불과 1개월 만에 거의 한 8% 지금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반적인 실적 전망치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 실적 전망치가 떨어지고 있으니까 사실 주가가 힘을 받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기업들의 예. 수익성이 그렇게 이제 좋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예상 실적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김찬 대장님 지금 실적이 안 좋은 거는 무슨 이유입니까? 뭐 특별히 시기적인 요인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다른 대외 변수입니까? 아니면 미국 기준금리까지도 인하가 된 상황인데 어떤 이유가 가장 큰 게 뭐 수출은 또 괜찮다라고도 평가를 받고는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수출도 반도체를 포함하면 꽤 많이 느는데 반도체를 제외한 수출을 보면은 또 그렇게 뭐 아주 많이 느는 건 아니니까 뭐 제 생각에는 한국이 중국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중국 장대형 산업이 많고 그건 이제 중국의 중간재로 팔거나. 뭐 이런 건데 이제 중국 경제가 좀 안 좋고 특히 최근에는 중국 그 철강 회사들이 예. 거의 뭐 후판 같은 거는 거의 뭐 덤핑을 치다시피 해서 물건을 내놓으니까 전 세계 그 철강사들이 어렵거든요. 한국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에 치이는 뭐 소재 이런 쪽은 좀 계속 좀 안 좋은 것 같고 반도체는 숫자는 괜찮으나 또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앞으로 괜찮을 거냐 또 뭐 이런 좀 걱정들이 있는 것 같고 내수의 경우에는 뭐 이제 은행들은 돈을 잘 버는데 뭐 기본적으로 내수 경기 자체가 좋지 못하다 보니까 예. 금융을 제외한 또 내수 쪽 실적은 장기간 정체고 뭐 업종별 기상도는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네, 뭔가 특별한 호재는 없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개미 투자자들이 뭐 개미 투자자가 아니더라도 가장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역시 우리 이 시총 대장 주인 삼성 전자. 또 이제 SK 하이닉스 이렇게 볼 수 있을 때 허상무님 지금 네.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분야 종목을 좀 꼽아 주신다면요. 아 물론 뭐 지금 저희가 이제 AI 시대에 막 그 진입을 하면서 그 AI랑 함께 갈 수 있는 산업들을 아무래도 좀 저희가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 주자로 특히 한국에서 이제 대표적인 기업으로 이제 손꼽을 수 있는 것들이 이제 HBM을 수출하는 이제 하이닉스, SK 네. 하이닉스를 꼽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 AI를 둘러싼 이제 그 데이터 센터 를 짓는 데 들어가는 뭐 변압기라든지 전력기기를 만드는 이런 기업들에 대한 관심들도 좀 필요하고 또 최근 들어서는 이 데이터 센터가 워낙 이제 그 전력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뭐 원전 그다음에 뭐 친환경 에너지 이런 쪽으로도 관심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 분야들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그래도 좀 저희 한국 시장에서도 그렇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좀 경쟁력 있게 또는 관심 있게 좀 봐야 되는 뭐 산업이나 종목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예. 또 폴란드의 두다 대통령이 내일부터 이제 쿠핀 방문하면서 상당히 방산 쪽도 조명을 받고는 있습니다만. 김학균 센터장이 안 여쭤볼 수 없습니다. 삼성전자 위기설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운명의 삼성전자 오늘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네. 계속 52주 최저가를 기록하면서 삼성전자 위기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정말 우려 섞인 전망까지 나오겠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시 올라가는 겁니까? 다시 꺾이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 삼성전자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번이 제일 어려울 것 같지만
원래 삼성전자 주가가 한번 꺾이면은 소위 반토막이 나는 주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투자를 하면서 지금처럼 불확실한 적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신은 저기 저는 공감하지 않는 게 사실 옛날에도 불확실했어요. 그렇지만 옛날엔 결과라니까 과거에는 불확실성이 덜했고 지금보다 지금이 더 불확실한 것 같지만 실은 시계추 돌려보면 똑같은 거고 예. 주가만 보면 전 삼성전자가 과거와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원래 반도체라는 게 벌 때 많이 벌고 나쁠 때 많이 깨지다 보니까 주가가 떨어진 반토막 났다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올라온 건데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삼성에 대해서 가지는 이제 좀 걱정은 뭐냐면 실은 HBM이라고 하는 AI 반도체에 들어가는 그 반도체에 대해서 고대역폭 메모리요. 예. 네. 2년 동안 뭐 한다 하지만 이렇게 못 쫓아가는 적은 없었거든요. 삼성이 과거에는 기술의 우위를 가지고 돈 잘 벌다가 다른 데가 쫓아오면 새로운 기술을 내놓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삼성전자가 기술적으로 어떤 선도하는 기업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많이 잃어버린 게 좀 걱정인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삼성이 지금 도전에 직면했다고 봅니다. 저는 뭐 삼성전자 8-9만 원대보다 5만 원대 주가는 저는 HBM 못하는 것까지도 상당히 많이 반영이 돼 있는 주가라고 봐서 뭐 상대적으로 좀 리스크는 적어졌다고 보는데 이게 그 미국에서 제일 좋은 종목 30개 꼽아놓은 게 다우지수라고 하는데요. 예. 예전에 우량주가 다우지수 안에 들어가면 한 40년 들어가 있었는데 요즘은 한 20년 지나면 막 종목이 빠집니다. 20년 전에는 우량주지만 20년 지나고 나서 이제 경쟁력을 유지하지 못하는 건데 삼성도 얼추 보면 외환위기 이후로 반도체에 어떻게 보면 글로벌 반도체 헤게모니를 잡았기 때문에 이제 좀 전략적인 도전이 있는 것 같고 이걸 얼마나 잘 극복해내느냐가 중요한데 주가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뭐 지금까지는 앞으로 잘못하면 주가가 떨어지겠지만 지금까지 나쁜 거는 주가가 상당히 반영하고 있는 거 아닌가 네. 그런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듭 말씀드리지만 오늘 전문가분들의 의견은 여러분들의 시장 분석에 따른 참고 의견일 뿐 최종적인 여러분들의 투자는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 결정이 돼야 된다는 말씀 거듭 강조를 드립니다. 한진국 의원께도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삼성전자가 워낙 또 중요한 기업이니까요. 콕 특정 기업을 꼬집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최근에 이제 사과문까지 냈습니다. 기업 운영에서 가장 뼈아픈 부분 지금 삼성전자가 겪고 있는 거 뭐라고 진단을 하시는지요? 일단 기본적으로 변화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가장 뼈아픈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전에 김학균 센터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HBM 그러니까 고대역폭 메모리에 대한 예. 수요가 이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었죠. 예전 같았으면 삼성전자가 이러한 수요 변화 자기가 선도적으로 그 수요 변화에 대응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쫓아갔는데 별 문제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HBM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높은 폭의 수요가 지금 관찰이 되고 있고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수요가 공급보다 훨씬 더 높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이것을 제대로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이 삼성전자에 대한 이런 실망감으로 표현이 되고 때로는 위기론으로 지금 이제 나타나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장기간 시장 선도적 지위를 유지해 왔단 말이에요. 삼성전자가 그런 기업들에게 종종 나타나는 그런 이제 현상들이 의사결정 체계의 경직성 네. 그리고 과도한 위험 회피 성향 이런 것들이 굉장히 흔하게 관찰이 됩니다. 삼성전자에 있어서도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들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변화에 과감하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 그다음에 조금 시장에서 필요하다라고 지적되는 부분들을 신속하게 의사결정으로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뼈아프게 느껴집니다. 네. 우리 경제도 마찬가지지만 삼성도 이제 고도성장을 하면서 필연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는 정체성 아리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어떤 카드를 이재용 회장이 꺼내들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일단 시장에서 지적하는 부분들을 조금 과감하게 받아들여줄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이고요. 사실 메모리 쪽에서의 그런 이제 HBM을 못 쫓아가는 부분도 있지만 파운드리 쪽에서도 보면 시장 점유율을 지금 지켜내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들이 관찰이 되거든요. 예. 따라서 파운드리 분사와 관련된 이 이슈에 대해서 시장의 관심도는 대단히 높다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수년 전부터 파운드리를 분사하는 것이 합리적인 결정이 아니냐라는 그런 외부의 조언들이 끊임없이 이어져 왔는데 물론 내부적인 사정이 당연히 있겠죠.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렇지만 조금 과감한 그런 의사결정이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대대적인 인적 쇄신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새로 한번 임원진과 사장진을 대규모로 물갈이하는 그런 조치도 한번 시도해볼 만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허상무님 일단 네. 그래도 오늘 기준으로 보면은 외국인 지분율이 50%가 넘습니다. 삼성전자가 워낙 이제 글로벌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데 혹시라도 외국인들의 어떤 전망, 뭐 모건스탠이나 JP모건이나 골드만삭스에서 뭐 좀 삼성전자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까? 사실 저희 추석 연휴 전에 이제 그 회사 한 군데에서 반도체 이제 겨울이 온다라는 리포트가 예. 나오면서 사실 이제 저희 주식시장에 굉장히 좀 큰 충격을 한번 준 적이 있었는데요. 물론 이제 지금 삼성전자의 실적만 보면은 뭐 그 정도의 상황은 아닙니다만은 이제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구조적인 문제점과 더불어서 약간 좀 DRAM 시장 그다음에 어떤 메모리 시장에 있어서 약간 생각보다 공급이 많아지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들이 좀 있긴 한데 그 저희가 이제 이 메모리 시장을 볼 때 다른 그 글로벌 기업들의 어떤 언급들 그다음에 향후 전망들도 좀 들어볼 필요가 있잖아요. 근데 보면 대체로 보면은 썩 좋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공급이 엄청나게 늘어나서 굉장히 빠르게 공급 과잉으로 갈 그런 징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지금 일각에서 특히 외국계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반도체의 어떤 겨울로는 사실은 아직은 증명되지 않은 여러 가설들 중에 그냥 하나일 뿐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예. 다만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좀 부진한 거는 저희는 뭐 물론 안타깝긴 합니다만은 이제 어떤 자체적인 어떤 그런 경쟁력의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요 반도체 업황이나 이 산업에 있어서의 가장 큰 특징은 이 AI의 붐을 탄 업체들이랑 그렇지 않은 업체들 간의 주가 차이가 너무 극명하게 갈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 때문에 좀 나타나는 현상이지 이게 정말 뭐 앞으로의 어떤 반도체 업황이 엄청 안 좋다거나 이제 이럴 걸로 저희가 너무 극단적으로 우려를 하는 것도 좀 과도하다. 예.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너무 극단적으로 가서는 안 된다. 김학균 센터장님 지금 AI 반도체 또 상당히 또 엔비디아로 난리법석을 떨었다가 하반기 접어들면서 주춤하는 상황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내려놔야 될지 여전히 기회는 AI 반도체 쪽에 있는 건지 반도체 시장의 흐름으로 좀 분석을 해주신다면요. 네, 엔비디아는 사실 좀 주춤하다가 최근에 또 다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 또 엔비디아의 그 반도체를 많이 파는 TSMC 같은 실적을 보면 시장의 기대치도 굉장히 높은데 예. 실적을 내놓으면 그보다 더 좋은 실적을 이제 발표를 하니까 TSMC입니다. 예, 네. 대만의 이제 네. 파운더리 업체이죠. 근데 이제 이 산업이 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없고 이게 당장 꺾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주식 투자가 어려운 거는 성장하더라도 한 3, 4년 후에 벌 것까지 주가가 한꺼번에 투영할 수 있으니까 이제 AI 반도체에 대한 고평가 논란은 늘 있는데 근데 이제 3, 4년 후에 세상이 어떻게 될지 우리가 이걸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사람들의 기대치보다 계속 높은 성장세를 내놓는데 이런 주식은 한두 번 시장의 기대치를 이제 미스하게 되면 못 예. 맞추게 되면 성장은 하더라도 주가는 많이 꺾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산업의 성장에 대해서는 크게 의심하진 않는데 주가가 이걸 얼마나 반영하고 있냐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반영하고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 근데 이걸 우리가 사실 저도 모르지만 그래서 투자자들이 하셔야 될 거는 한 번, 두 번 정도 지금은 계속 기대치보다 좋게 나오는데 한 번 못 맞추고 두 번 못 맞추면 예. 그럼 이제 주가가 많이 밀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뭐 사전적으로 거기서 뛰어내리는 것도 제 생각에는 쉽지 않은 일이지만은 이제 매번 분기 실적 발표가 될 때는 이 주가는 기업이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질적으로 사람들의 기대가 주가를 지탱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대가 얼마나 유지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 좀 저는 봐야 된다고 봅니다. 주주 입장에서는 저는 긴장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황현님, 이 우리가 지금 워낙 반도체가 우리 수출도 주력 종목이기도 하고요. 투자자 입장에서 이 반도체 시장에 대해서는 어떤 점에 좀 주목을 해서 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 결국은 향후 어느 쪽에서 수요가 가장 빠르게 증가할 것이냐 그리고 그 수요 증가에 가장 민첩하게 기민하게 대응하는 기업이 어딜 것이냐를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산업과 기업에 대한 이해가 모두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반도체는 굉장히 이 업황 사이클이 자주 변하는
그런 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좋을 때가 왔다가 또 갑작스럽게 또 떨어지면서 그러니까요. 하강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예. 이런 상승과 하강도 중요하지만 이런 상승 하강에 어떤 기업이 가장 민첩하게 신속하게 잘 대응해낼 수 있느냐 탄력적으로 대응해낼 수가 있느냐 따라서 기업에 대한 이해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극명하게 그것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예. 반도체 업황은 사실 SK하이닉스가 직면하고 있는 반도체 업황, 삼성전자가 직면하고 있는 반도체 업황은 사실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수요 변화에 적극적으로 잘 대응을 해서 삼성전자는 하락하고 있는 반면에 하이닉스는 지금 주가가 계속해서 굉장히 잘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HBM 대응도 잘했고요. 네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반도체의 업황 사이클도 중요하겠지만 결국은 이러한 변화에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느냐 전략 선택의 문제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하여튼 잘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공정이냐 후공정에 가지 않은 반도체 장비냐 또 필라델피아 지수 반도체 사이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종합적으로 잘 고려하는 게 필요할 텐데 참 시장이 어렵습니다. 허상무님. 그래서 네. 오늘 세 분을 모신 이유도 자 3분기 실적이 괜찮았던 업종 또 관심을 가져볼 만한 국내 주식 종목이나 섹터가 있다면 어디 쪽일까요? 지금 이제 미국 대선도 2주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상당히 단기적인 변동성이 좀 커져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종목이나 섹터를 좀 눈여겨볼까요? 3분기 실적만 보면 이제 저희가 이제 이번 주부터 큰 기업들, 저희 한국의 대표적인 기업들이 이제 실적을 본격적으로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 최근에 한 두세 달 동안에 이제 그 저희 애널리스트들이 추정하는 이익에 대한 어떤 추정치가 계속 변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변하는데 삼성전자를 비롯한 이제 반도체는 지금 약간 좀 떨어지고 있고. 근데 반면에 약간 이익의 추정치가 조금 올라가고 있는 산업들이 많지는 않은데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산업들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어떤 산업입니까? 근데 좀 저희가 생각할 때는 좀 지루하고 재미없는 산업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필수 소비재, 뭐 최근 들어서 뭐 K 푸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이제 음식료 업체들 중에 일부, 그 다음에 뭐 이제 보험이나 증권 업종 같은 경우도 의외로 실적들이 좀 상향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화장품류 최근에 이제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하다 보니까 혹시라도 또 그런 쪽에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조금 높아지면서 좋아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런 업종들이 없지는 않습니다만은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적다 보니까 이런 업종들로 가지고 저희가 전체 시장이 올라가기는 약간 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네. 좀 보여집니다. 허상무님 여쭤보는 김에 마저 여쭤볼게요. 원전 방산 바이오 헬스 쪽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원전 방산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 헬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좀 유망한 산업이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저희가 이제 고령화되고 이제 점점 더 저희의 어떤 산업화가 이제 고도화되고 성숙기로 가면서 이제 좀 그 고령화 때문에 이제 저희가 늘어나는 수요 수요가 늘어나는 산업들이 예. 구조적으로 생기게 마련이거든요. 이제 그런 산업들을 일본의 한 2010년대 또는 2000년대에서 2010년대 그러니까 일본도 이제 본격적으로 고령화를 맞닥뜨렸었던 국면에서 좀 좋아졌던 산업들을 살펴보면은 대체로 보면은 일단은 그 제약 바이오 산업의 비중이 시가총액 비중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기계류와 같은 그 약간 로봇과 관련된 이런 류의 산업들이 좀 좋아졌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을 관점에서 봤을 때 저희 시장에서도 제약 바이오 같은 산업들은 꾸준히 관심을 좀 가질 수 있는 산업들이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예. 방위 산업은 지금 뭐 지정학적인 리스크들이 온 지역에서 지금 같이 높아지고 있고 중동, 러시아, 우크라이나요. 예. 네. 근데 이게 과거에는 이러한 전쟁들이 사실은 이제 좀 지역에 국한돼서 이렇게 나타났는데 지금은 이제는 러우 전쟁에 북한이 뛰어들 정도로 약간씩 그 전쟁의 어떤 기간 그다음에 어떤 양상들이 예전하고는 분명히 좀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방위 산업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관심들은 저 지속될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센터장님 네. 이것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건데 외국인들이 어떤 때는 계속해서 매도를 합니다. 네. 또 어떤 때는 또 계속해서 매수를 합니다. 네. 외국인들의 흐름을 어떻게 쫓아가야 되는지 네. 외국인 투자자들 사실상 뭐 개인이 아니라 기관이라고 봐야 될 텐데 또 네.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매수하고 있어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종목은 뭘까요? 예, 사실 뭐 외국인 매매를 우리가 사전적으로 예측해서 하긴 참 힘들고요. 예. 다만 이제 그들이 뭘 사고 파느냐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데요. 사실 올해 상반기까지 외국인이 20조 원 넘게 살 정도로 한국 주식 많이 사다가 이제 3분기 들어서 이제 많이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최근 몇 달은 많이 팔고 있고 그 안에서 사는 주식들을 보면 지금 허재한 상무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이 전체 산업은 큰 산업은 어려운데 예를 들어서 뭐 음식료 중에서 우리가 수출하는 건 지금까지 중국에만 수출을 했는데 뭐 라면이나 이런 거는 이제 미국 시장 쪽으로 예. 화장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뭔가 한국이 전체적으로 정체가 되어 있지만 성장이 있는 종목이나 산업 사실 업종이라기보단 그런 종목들을 사고 있는 것 같고요. 화장품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장품이 우리가 의외로 미국이나 일본 같은 데도 이제 화장품이 판매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미는 없지만 성장이 있는 쪽 그리고 하나 덧붙이자면은 이제 원전 관련 주식인데 우리나라가 그래도 산업재 부품들 잘 만드니까 이제 원전의 표면 같은 거 만드는 이런 회사들이 있거든요. 예. 그렇게 보면은 뭔가 성장이 있는 기업들은 외국인들이 주식을 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많은 분들이 저가 매수해라, 저가 매수해라. 이거 좋은 종목인데 주가가 떨어졌을 때 사라는데 또는 뭐 저평가된 종목을 찾아내라. 황 의원님 어떻게 찾아낼까요? 네, 일단 기본에 충실한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많은 개인 투자자 분들이 이제 주식 시장에 참여하는 행태들을 살펴보면 이제 예를 들어 어제 주식 투자를 시작하신 분들조차도 오늘 되면 벌써 수익을 낼 수 있는 저평가 종목을 찾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런 저평가된 종목을 찾아내는 눈은 단기간 안에 만들어지는 것은 사실 상당히 어렵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긴 호흡으로 접근하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예. 결국은 기업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주식 주가라는 것은 결국은 기업에 대한 가치평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치평가를 제대로 할 수만 있다면 이 기업이 현재 조금 고평가 상태인지 저평가 상태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산업과 기업에 대한 이해가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기업 가치 평가를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약간은 뭐 교과서적인 얘기기는 하겠습니다만 기업에 대한 분석, 특히 재무제표를 읽을 줄 아는 것이 재무제표는 숫자로 표시되어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숫자가 사실 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정보들을 전달을 하는 숫자들이거든요. 네. 따라서 재무제표를 제대로 읽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글로벌 산업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춰 나가는 것이 결국은 저평가된 종목을 찾아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세 분과 환율 이야기도 조금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또 환율이 좀 올라간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원달러 환율이 이 1380원대까지 상승했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외환위기에 안 좋은 기억이 남아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1,400원을 돌파했을 때 많은 비판을 받았다. 이렇게도 해고하기도 했고요. 하는 총재는요. 반면 최상목 부총리는 환율 1,400원은 뉴노멀이다. 외환위기 때와는 다르다. 먼저 세 분께 다 여쭤보고 싶은데 황 의원께서는 지금의 환율 상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절대적인 수준만 놓고 보면 상당히 높은 수준인 건 맞습니다. 우리가 1,400원을 넘어갔을 때가 언제 있는지를 살펴보면 사실 몇 번 안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1997년에 외환위기 발생했을 네. 때, 그다음에 2000년대 초반에 다크펀드법을 붕괴되었을 때,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생겼을 때, 그리고 가장 최근에 코로나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 정도일 때 환율이 1,400원을 넘어갔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사실 위기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지금 1,400원 근처에 걸려 있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게 펀더멘털이 조금 바뀐 게 아니냐라고 해석을 할 여지들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지금 보면 이 환율
미국과 우리나라의 경제 펀더멘탈을 반영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는 거거든요. 예. 원달러 환율이라는 거는. 근데 이 환율이 상승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 미국은 지금 경제 구조가 굉장히 호황을 이루고 있잖아요. 경기가. 반면에 우리는 미국에 비해서는 상당히 지금 이제 침체되고 둔화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제 펀더멘탈의 이러한 기본적인 차이가 사실은 환율의 격차를 벌리게 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환율 높아지는 환율이 위기 상황에 근접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기보다는 기본적인 경제 구조의 변화 차이를 반영하는 그런 수준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환율이 올라간다 그러면 당장 투자자들은 걱정부터 됩니다. 센터장님, 네. 환율이 올라가는 이게 지속이 될 사안일지. 네. 우리 경제에는 그럼 어떤 영향, 주가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이제 외환위기 때와 비교하는 거는 그때는 한국만 나빴습니다. 그러니까 원달러 한 2천 원까지 갔죠. 그런데 지금 사실 원화만 약한 건 아니죠. 지금 엔이 다시 달러당 155엔까지 갔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사실 원화 약세라기보다는 달러 강세라고 보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아하. 전체적으로 미국이 딴 데보다 나으니까요. 그래서 이게 한국이 가진 어떤 뭐 걱정은 많지만 이것이 외환위기 때와 같은 개별적인 리스크의 반영으로 보는 것은 조금 동의하지는 않고요. 다만 어쨌든 원화가 약하다라는 건 이제 한국 사람이 국제사회에서 살아가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야기니까 우리나라처럼 이제 늘 기축통화국이 아닌 나라는 원달러가 올라갈 때 원화가 약할 때는 좀 긴장감을 가지고 봐야 되는 건 사실인데 이게 조금 글로벌한 현상으로 읽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허상무님, 우리가 이제 미국 경제가 우리에겐 또 상당히 중요한 지표가 되겠습니다. 지금 미국 경제는 S&P500이라든지 다우지수 다 좋은 상황인데 미국 경제의 펀더멘털이 상당히 좋다고 봐야 되는 거면 고용지표나 뭐 소비자 물가지수나 모든 게 미국 경제가 단단하다, 탄탄하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까? 뭐 미국 경제가 좋죠.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론 그 미국에서 이제 사시는 이제 저희 지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작년보다는 올해 들어와서 뭐 예를 들면 이직이 조금 어려워진다든지 이러면서 약간 고용 시장이 좀 식어가는 그런 느낌들도 있고 실제로 이제 고용 지표도 약간씩 떨어지고 있긴 합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이제 미국이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굉장히 오랫동안 저금리 저물가 저성장 국면에서 이렇게 허덕이다가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사실은 이제 경제 구조나 어떤 그 사회적인 어떤 활력 측면에서 조금 더 어떤 힘이라든지 활력을 좀 찾은 게 좀 맞는 것 같고요. 네. 뭐 예를 들면은 지난 그 코로나 이후에 특히 이제 2023년 이후 엔데믹 이후 미국의 명목 경제 성장률만 보면은 미국의 명목 경제 성장률 한 평균적으로 6%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가도 높지만 성장도 꽤 잘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6%라는 숫자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저희 한국 같은 경우에 지난 2023년 이후에 한국의 명목 경제 성장의 평균이 5% 정도밖에 안 되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실질 기준으로는 뭐 5% 성장한다라고 하지만 물가가 디플레다 보니까 4%대 성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유럽, 일본, 뭐 한국 다른 주변 국가들에 비해서 기본적으로 나라가 커지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데서 장사를 하는 미국 기업들이 다른 지역들보다 조금 더 돈을 벌기가 쉽다라는 거고 또 미국의 주력 산업이 보면은 뭐 AI라든지 테크라든지 이렇게 생산성을 또 뒷받침해주거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산업들의 비중이 다른 나라들보다 조금 더 많다 보니까 훨씬 더 이러한 어떤 혜택들을 미국의 S&P와 같은 미국의 대형주들이 조금 더 많이 수혜를 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 대목에서 김 센터장께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보통 우리가 과거에는 미국 정치가 네. 좋으면 우리 정치도 네. 등달아 좋았거든요. 그런데 네. 지금은 다른 양상을 보이는 이유는 뭡니까? 어쨌든 뭐 개방화된 세상에서 다 같이 자유롭게 교역을 하고 예. 이런 거라 그러면 사실 미국의 좋은 효과가 다른 데로 퍼져나가는데 미국이 보호무역도 하고 심지어는 공장을 우리 땅에 지어라라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미국과 다른 나라의 온기가 사실 뭐 자산시장은 한국만 뭐 재미없을 뿐이지 전체적으로 미국이나 유럽이나 괜찮지만 예. 경제로 놓고 보면 유로존에 잘 나간다는 독일이 2년 연속 역성장이거든요. 뭐 일본도 돈 풀어서 자산 가격만 올라갔죠. 올해 거의 성장을 못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미국이 좋았던 게 다른 쪽으로 옮겨가는 힘이 미국이 보호무역을 하고 하면서
상당히 많이 좀 과거보다는 약해진 것 같습니다. 네. KBS 열린 토론 오늘 우리 경제 나의 전략 특집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부 마무리하고요. 로고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KBS 1라디오 특별기획 우리 경제 나의 전략. 우리 경제 상황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나의 전략을 찾아봅니다. 세상을 바꾸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 토론 2부 이어가겠습니다. 스튜디오에 황세훈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상무,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 세 분 나와 계시고요. 계속해서 KBS 1라디오 특별기획 우리 경제 나의 전략 이어가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국내외 주식시장의 흐름을 살펴보고 실질적인 전략을 고민하는 시간 가져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문자 보내주고 계십니다. 2775님께서 저는 인천에 사는 주부입니다. 경제에 관심이 있어 매일 이 시간에 경청하는 애청자인데요. 경제가 안정되어 국민들의 마음이 놓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취율 1위 파이팅입니다. 3842님께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최대 악재는 대주주, 이익만 추구하는 경영방식, 낮은 배당금, 물적 분할 등 국내 기업들의 비효율적인 의사결정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미국 장으로 가야 하나 고민 중입니다. 0016님, 우리나라도 소수점 구매 가능하게 바뀌면 매일 소액씩 사서 저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지수가 올라가는 효과를 볼 수 있겠죠. 0419님, 매일 좋은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에 관심 가진 지 25년 경력에 별 수익을 못 봐서 이번에는 한 바구니에 계란을 담고 보니 앞이 캄캄합니다. 왜 우리나라 주가는 맥을 못 추는 건가요? 왜 주가는 선진국을 따라가지 못합니까? 답답합니다. 9437님, 개미가 외국인 따라가는 건 뱁새가 황새 따라가는 느낌이 됩니다. 우리 경제 나의 전략 특집 덕분에 오늘 경제 공부 제대로 하네요. 앞서 1부에서 공지드린 바와 같이 오늘 열린 토론에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10분께 3만 원 상당의 마트 상품권 보내드립니다. 계속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9730으로 의견 남겨주시면 됩니다.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모바일 콩과 유튜브를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마트 상품권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로 꼭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주 앞으로 미국 대선이 이제 다가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어디다 투자를 해야 되나, 트럼프 후보자가 이야기하듯이 비트코인 가야 되나, 아니면 금이 올라가는데 골드뱅킹으로 가야 되냐, 또 아니면 은행주로 가야 되냐. 드럭켓밀러가 지금 또 은행주 좋다고 또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에 영향받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허상무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사실 뭐 저희가 이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한번 겪어봤지 않습니까? 네. 겪으면서 엄청난 정책적인 혼란도 한번 겪어보고, 그런데 의외로 이제 2017년 같은 경우에는 뭐 주가가 나름은 또 글로벌 경제 전체적으로 좀 좋다 보니까 나쁘지 않았었는데, 2018년부터는 뭐 관세 전쟁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또 굉장히 좀 힘들었기 때문에, 사실 이제 트럼프 당선 가능성, 미국의 대선과 관련된 불확실성만 생각하면 약간은 좀 빠져 있거나 좀 관망할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 예.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누가 되든지 미국 경제의 어떤 큰 판이 확실히 바뀌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결국 해리스가 되든 트럼프가 되든 미국은 미국 중심의 어떤 경제 구조를 가져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보호무역을 할 거고, 중국에 대한 어떤 견제들을 할 거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사실 미국 주식에 대한 투자는 여전히 좀 유효하다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 다만 아까도 잠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 비해서 미국의 명목 성장률이 높고 물가가 높아지고 금리 수준이 이제
그 코로나 이전에 어떤 저금리, 제로금리 수준으로 안 간다라고 하면 이제는 은행업도 사실은 돈을 벌기가 예전보다는 훨씬 더 쉬워진 그런 국면들이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이런 은행주들을 중심으로 한 미국 주식에 대한 투자 그리고 기술주 중심의 어떤 미국 주식에 대한 투자는 저는 여전히 좀 유효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다만 오히려 트럼프 이후에 미국과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들 또는 해리스 이후에 미국과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들의 격차가 오히려 조금 더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황 연구위원께서는 지금 미국 대선 앞두고 어떤 종목, 어떤 분야 또는 어떤 투자를 해야 될까요?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다 검토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이제 트럼프 후보의 경제 정책이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느냐. 앞서 이제 허상목 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듯이 사실 공화당과 민주당은 방향성 자체는 유사합니다. 다시 대신에 이제 거기에 대한 접근 방법에 있어서는 좀 차이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가장 이제 많이 거론되는 부분들이 이제 세금을 낮춘다. 법인세율을 낮추고 소득세 감세도 연구할 가능성들을 지금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가상화폐를 직접적인 상거래 결제 수단으로 전면 허용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경제 정책 방향성을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최근 들어서 보면 또 가상화폐 시장도 약간 조금 이제 가격 상승 움직임들이 꽤 관찰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당연히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역 정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사실은 관세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수입품에 10%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그런 방안들을 경제 정책으로 제시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무역 상대국과 동일한 관세율 적용을 원칙으로 해서 보복 관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 뭐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이제 기업들이 미국 안에서 들어와서 생산을 하는 그런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이제 혜택을 볼 가능성들이 높아진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대중국 정책도 보면 이제 중국에 대한 압박 굉장히 강하게 가져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겠네요.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을 전면 배제하겠다라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압박을 하게 될 것 같고요. 우리가 그럼 상대적인 반사 이익을 얻어갈 수 있을까요? 반사 이익을 얻어갈 수도 있습니다만 반대로 중국의 그런 이제 생산 비중이 줄어들게 되면 우리가 중국에 대한 중간재 를 수출한 부분들이 당연히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인 거잖아요. 물론 우리가 그것을 다른 글로벌 공급망으로 충분히 부드럽게 잘 이전을 시키게 된다면 네. 충격은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겠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의 반사 이익을 거둘 수도 있겠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충격이 더 있을 수 있다. 비용이 오히려 더 크게 느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센터장님. 네. 지금 뭐 트럼프 당선 시에는 누가 당선될지는 우리가 뭐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만 1비트코인이 15만 달러, 네. 2억 원이 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 난 비트코인 모르는데 돈은 올라간다는데 발을 동동 구르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트코인은 저도 몰라서 가치 평가하기 어려운 자산이라서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만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 뭐 이게 뭐 투자라는 게 꼭 뭘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불확실한데 내가 이걸 계산해가지고 오히려 전 투자하는데 덥석대는 게 너무 모르면서 많은 걸 하다 보니까 덜컥 수를 두게 되는 거거든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라고 하는 걸 알기 위해서 이런 좋은 방송도 들으시고 하겠지만 일단은 꼭 뭘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을 가질 필요는 본질적으로 없어요. 워렌 버핏이 야구보다 투자가 좋은 거는 야구는 스트라이크 3개 안 치면 아웃이지만은 안 치더라도 내가 기다리기만 하면 나가는 건 아니니까 본질적으로 많은 뉴스에 대해서 내가 반응해야 된다라고 하는 강박관념을 버리는 게 제 생각엔 투자자들 좀 필요한 것 같고 예. 선거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지금도 기억나는 게 2016년에 힐러리가 될 거라고 많이 예측을 했는데 트럼프가 개표에서 앞서 나가니까 당시 애플의 CEO였던 팀 쿡이 사내에 이제 뭐 메일을 보니까 무슨 독립 선언문 같아요. 그거는 트럼프 됐으니까 우린 죽었다. 뭐 다양성을 인제 실리콘밸리가 민주당 지지하기도 하고 다양성을 존중하고 이런 건데 야 이상한 정치인이 와서 우린 죽었다라고 했는데 트럼프 4년 동안에 제일 많이 오른 게 나스닥이고요. 애플도 몇 배가 올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정책 수혜주라고 거론이 되지만 사실 그런 기대는 이런저런 걸로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가상화폐도 많이 올랐거든요. 예. 그러니까 투자는 사실은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이게 정책도 중요하지만 그 트럼프 4년 동안 보면 플랫폼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헤게모니를 미국 기업들이 잡았고 또 말년에는 코로나가 터지면서 또 비대면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까 주가가 많이 오른 거니까 그래서 저는 뭐 잘은 모르겠지만은 이런저런 수혜주들은 이미 주가가 많이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거기에 대해서 뭔가 수혜주를 잡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조금 뭐 내가 모르면 기다리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 갑자기 귀가 솔깃해지네요. 모르는 거를 네. 모르는 상태에서 투자이사 결정을 내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위험한 결정일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주변에서 뭔가 오른다, 잘 나간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나도 이걸 해야 되느냐. 보통 이제 포모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혹시 뒤처지는 거 아니냐라는 예. 그런 이제 두려움 때문에 좀 성급하게 투자회사 결정을 내리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흔하게 관찰이 되거든요. 그렇지만 내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한 상태라면 차라리 그냥 계속해서 현금을 보유하시는 게 더 합리적인 결정일 수 네. 있습니다. 나는 좀 벗어나는 것 아니냐는 fear of missing out. 네. 포모 현상에 너무 집착할 이유는 없다는 말씀 주셨는데 허상무님 일단 또 궁금한 게 이제 거의 뭐 곧 11월 되고 12월이 되기 때문에 내년 장세가 미국 정시는 계속 잘 나갈 것인지 또 글로벌 정시는 어떨 건지 이 전망도 일단 좀 짚어보고 그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내년 전망은 대체로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예, 뭐 지금 뭐 미국 대선을 앞두고 내년을 얘기하기가 사실 조금 이른감이 있긴 합니다만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내년에 어떤 주식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이 그렇게 나쁘다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미국이라는 맏형, 글로벌 경제의 맏형의 경기가 크게 안 나쁠 것 같고 예. 또 뭐 경기가 조금 나빠지면 파월 의장을 비롯한 통화 정책을 뭐 금리 인하라든지 이런 가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어쨌든 침체로 가지는 않게 만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렇게 자산 가격이 크게 하락할 수 있는 위험들이 저는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오히려 자산 가격 특히 유동성이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뭐 그 뭐 M1이라든지 M2와 같은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경제학 교과서에서 유동성이라고 볼 수 있는 유동성이 생각보다 지금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여기서 이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오히려 자산 가격이 조금 더 빨리 올라갈 수 있는 위험. 그러니까 미국 주식 시장이 지금 굉장히 비싼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2개월 예상 이익 대비해서 미국 주식 시장의 PER이 지금 한 22배 정도 되는데 예. 저희가 2022년 주가가 크게 급락했을 때가 한 23배였고 그다음에 닷컴 버블 때가 한 27배 정도가 됐으니까 사실 지금 미국 주식시장이 그렇게 싸지가 않습니다. 아, PER 기준으로요? 네. 네. 근데도 주가가 저렇게 좀 강하다라는 걸 보면은 조금 미국 시장은 약간 버블스럽게 움직일 가능성 약간 비싼데도 더 비싸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의외로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져서 약간 글로벌 주식시장 전체적인 전망은 그렇게 어둡지는 않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예. 다만 이제 미국 시장이 따라 올라가는 것 또는 상승하는 것을 주변 국가들이 이제 같이 그런 이익을 향유를 하고 같이 올라갈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이제 미국의 정치 특히 미국 대선과 관련된 리스크들 예. 때문에 굉장히 좀 많이 엇갈릴 수 있다. 그래서 결국은 미국의 어떤 관세라든지 이런 거에 비례해서 이런 것들의 압박을 이겨낼 수 있는 내수가 강한 나라들은 좀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은 나라들은 조금 같이 올라가기는 힘들지 않겠나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좋다. 과연 우리나라를 비롯한 다른 나라는 특히 이제 또 중국의 역량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할 텐데 황 의원님 아까 말씀을 해주시긴 했습니다만 이제 일단은 제가 질문을 트럼프 당선으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2주 앞두고는 상당히 트럼프 당선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경제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또 우리 산업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을 해주신다면요.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혜택보다는 비용이 조금 더 많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경제 정책들을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트럼프의 일관된 그런 이제 경제 정책은 일단 가장 먼저 미국의 국익을 우선하는
그런 쪽에 대해서 이제 항상 그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무역과 관련된 부분들을 강조를 하고 관세 정책도 굉장히 강하게 쓸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러한 정책, 경제정책 방향성에서 우리가 절대 자유로울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미국으로 수출을 할 때 우리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관세를 지불하게 될 가능성은 우리가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물론 가장 큰 타겟은 중국이 되겠지만 중국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를 부과를 하는 거고 나머지 국가들에 대해서도 관세를 아예 안 부과하겠다라는 얘기는 전혀 안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결국은 미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우리 수출 구조의 특성상 이러한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다. 그리고 예를 들자면 이제 방위비 분담에 있어서도 트럼프는 우리나라에 대해서 더 높은 수준의 방위비 분담을 시켜야 된다라는 얘기를 일관되게 지금 예. 이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하면 결국은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비용 수준이 이전에 비해서는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반면에 이제 여기에서 오는 혜택은 굉장히 그 간접적인 형태로 혜택이 올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환율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결국은 수출 기업들에게 일부 도움이 되는 방향성의 그런 효과들이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 굉장히 간접적으로 느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혜택보다는 비용이 크게 느껴지는 그런 이제 시기가 올 찾아올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죠. 네. 센터장님. 네. 11월 5일 날 미국 대선이 네. 있습니다. 11월 7일이면 우리 시각으로 정확하게 알 텐데 7일 날 미국 주식시장, 우리 주식시장, 또 비트코인 시장, 그다음에 금값 어떻게 될까요? 이 네 개 중에 하나라도 말씀드려야 되는데 정말 다 모르겠네요. 제일 궁금합니다. 트럼프 예. 당선 소식이 알려질 경우에 네. 미국 정시와 우리 정시. 근데 이제 금융시장이라고 한 금융시장의 예측이 늘 맞는 건 아니지만 뭐 이런저런 기대를 사실 선 반영하는데 최근에 가상화폐 올라가는 것도 그렇습니다만 이제 트럼프가 좀 앞서 나간다고 하니까 예. 실은 그 기대대로 나타난다 그러면 뭐 그렇게 분위기가 많이 바뀌겠나 하는 생각은 조금 들고요. 트럼프 관련해서 조금 걱정스럽게 느껴지는 건 뭐냐 하면 이제 미국이 작년과 재작년에 금리를 많이 올렸는데 경제가 좋습니다. 근데 어떻게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렸는데 경제가 좋나. 인플레이션이 생긴 금리 올려서 경기를 둔화시켜야 물가가 잡히는데 저는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재정 지출을 너무 많이 쓰니까 네. 이제 그게 경기가 좋았다고 보는데요. 이제 트럼프는 경제적 보수주의자로 이제 감세를 주장하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세금 깎아주면 늘 탈이 났던 것 같아요. 이제 보수주의 세금 깎아주는 거는 정부 역할 줄이고 민간이 많이 해라는 건데 사실 그 레이건이 감세해주면서 재정적자가 많이 늘어났고 또 아들 부시가 2001년도에 감세하면서 미국 재정적자가 또 많이 늘어났고 예. 또 트럼프도 집권해서 감세해줬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저는 만약에 지금 소득세와 법인세 다 같이 감세한다고 하는데 감세를 했을 때 과연 미국의 재정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어떤 생각할까? 미국이란 나라가 실은 뭐 또 허상무 말한 것처럼 또 중앙은행이 도와주고 이럴 수도 있지만은 돈을 빌려주는 입장에서는 사실 부채가 많다라고 하는 건 조금 걱정스러운 일이고 그럼 당연히 미국의 금리가 좀 잘 안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미국의 금리가 높다는 건 사실 다른 나라에게 스트레스 많이 주는 겁니다. 달러도 강해질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내년도에 미국의 재정이 어떻게 될지가 예. 상당히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청취자분들이 오해하시지 않도록 제가 트럼프 당선 가능성 전망을 전제하에 말씀드린 것은 어디까지나 나오고 있는 몇몇 조사 결과에 따른 기준이고요. 카멜라 해리스가 우세하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으니까 혼선은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허상무님 또 이제 네. 이른바 서학김입니다. 미국 시장에 바로 투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직 우리 시장이 신흥국 시장이기도 하고 해외 정시로 이제 옮겨가는 분들인데 이런 전략은 어떻게 보십니까? 상당히 뭐 효과적이라고 봐야 됩니까? 엔비디아 열풍이 일어났던 것도 엊그제 같은 현상이기도 하고요. 예, 저는 뭐 좀 그 경제의 어떤 단계가 성숙함에 따라서 좀 나타날 수 있는 보편적인 현상이다
이건 어떻게 뭐 좀 쉽게 얘기하면 약간 숙명일 수도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는데요.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의 사례를 보면 특히 이제 고령화가 많이 진행이 되고 그 일본 산업 내에서의 어떤 경쟁력에 대한 걱정들이 많이 커지는 시점에서부터 일본이 해외 투자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려갑니다. 그게 이제 2010년대부터 나타났던 현상들인데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일본의 와타나베 부인이라고 이른바 얘기를 하고 있는 예. 사람들은 처음에는 주식보다는 채권을 투자를 많이 했죠. 그렇긴 합니다만 이제 저희는 서학개미라는 이름을 통해서 이제 미국 주식, 미국의 기술주 투자를 많이 하게 되는데 저는 이거는 그 나라의 어떤 성숙함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해외 투자는 뭐 그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안에서의 어떤 성장이 막혀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투자를 통해서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건 어쩔 수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결국 저희가 이제 그거에 대한 비중 자체를 이제 뭐 정말 이렇게 올인을 할 거냐 아니면 어느 정도 가져가면서 국내 자산의 포트폴리오와의 어떤 균형을 맞출 거냐 이 부분이 조금 더 중요하지 해외 투자를 하는 거는 저는 큰 방향에 있어서는 네. 좀 뭐 선택이라기보다는 약간 필수로 점진적으로 이렇게 변할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은 각 증권사마다 해외 주식 투자 앱까지도 개설하는데 상당히 열풍이 일어나고 있어서 학연구위원께서는 이 사학개미 열풍 어떻게 보시는지? 예, 이건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투자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국은 수익률인 거잖아요. 어디서 수익률이 더 높게 형성될 수 있을 거냐라는 질문을 던져보자면 거의 답은 명확하단 말이에요. 미국 주식시장은 장기간 걸쳐서 물론 중간중간에 이제 폭락을 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만 장기적으로 보면 우상향하는 그래프가 뚜렷하게 관찰이 되거든요. 네. 이것을 우리 국내 주식시장과 비교를 해보면 확연하게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렇게 봤을 때 둘 중에 어느 지역을 선택을 할 거냐 물론 이제 국내 관점에서 보면 당연히 많은 분들이 국내 시장에 들어와주면 그게 가장 베스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만 투자자들은 항상 수익률을 최우선 순위로 놓기 때문에 더 수익률이 좋은 곳을 찾아서 자금이 이동하는 것은 네.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굳이 또 나쁘게 편망할 필요도 없다고 보여지는 게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해외에서 이제 수익을 많이 벌어들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해외에서 벌어들인 돈 해외에다가 다양하게 투자하는 것도 나름 긍정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외국에서 수출로 외국에서 돈 많이 벌었으면 그러한 자금들을 해외의 여러 가지 자산에 투자해서 미래에 대한 대비로 활용하는 것도 저는 긍정적인 방향성이라고 예. 봅니다. 김 센터장님, 뭐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네. 누가 엔비디아로 큰 목돈을 벌었다 그러면 아이 그래? 난 왜 안 했을까? 예. 해외 투자 이른바 서학개미에 주의할 점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한 17년 전엔 친구 따라 중국 갔던 것 같은데요. 네. 중국에 대한 붐이 있고 지금 황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수익률에 따라 돈이 움직여요. 많이 움직이면 후행적으로 가는 건데 사실 이제 많이 오른 자산으로 돈이 갈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말 기준으로 한국의 가계 금융자산에서 해외에 투자가 된 게 2%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이제 많이 다변화시키는 게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옆 사람도 투자하고 나도 투자하고 했을 때는 그건 상당히 많이 이제 진행이 된 가능성은 높기 때문에 많이 오른 자산은 더 엄격한 기준으로 보는 게 낫고 다만 이제 자산가를 우리가 알긴 어려운데 투자하다 보면 손해도 나요. 예. 손해가 났을 때 또 기다리고 버티는 것도 저는 투자자가 견뎌야 될 하나의 숙명이라고 보는데 중국이라든가 이런 좀 재산권의 보호라든가 거버넌스가 불투명한 나라보다는 물리더라도 미국 주식에 물리는 게 시간을 두고 회복이 될 가능성은 높은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적립식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아. 많이 올랐을 땐 나누어서 사는 적립식으로 투자한다 그러면은 뭐 장기적으로 보면 미국 자산의 의존도를 높이는 게 좋고요. 제가 한국 가계 자산에서 해외 투자비 2%라고 말씀드렸는데 한국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투자하는 게 국민연금인데 개인 투자가가 국민연금처럼 물론 할 수는 없지만 국민연금의 자산 중에서 지금은 45%가 해외 자산이니까 장기적으로 우리가 달러 표시된 자산도 갖고 예. 가계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따라 참 시간이 빨리 가네요. 세 분께 1분씩 시간을 들여서 이제 주식 투자 우리 한국 경제 바라보면서 어디에 가장 주안점을 둬야 될지 여쭤볼 텐데 허상무께는 다른 질문을 하드릴게요. 두 분께 그 질문을 드리고요.
지금 금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네. 너도 나도 알 것 없이 금 투자에 뛰어들고 있는데 괜찮은 겁니까? 뭐 사실 이제 금이 안전하다라고 해서 투자를 하게 되고 예. 또 금이 이렇게 가격이 오를 때 보면은 주변 상황이 어수선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뭐 썩 좋은 조짐은 아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제 지금의 상황을 보면은 전반적으로 국제 정세도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좀 불안하고 늘 아까도 살짝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전쟁들이 주변에서 나타나 전쟁들이 벌어지고 있고 또 미국과 어떤 중국 간의 어떤 갈등도 있고 그리고 아까 김학균 센터장님도 지적하셨듯이 미국의 재정, 미국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할 수 있는 미국 국채를 둘러싼 재정 건전성에 대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금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거는 의외로 좀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쪽이기 때문에 금 가격에 대해서는 좀 저는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고 네. 특히 최근 들어서 보면은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의외로 금을 많이 삽니다. 그 얘기는 어쨌든 통화 자산에 있어서 약간의 대안 역할들을 금이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아. 저는 뭐 금도 뭐 좀 저희가 금을 아주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뭐 이런 예. 걸 상황은 아닙니다만은 어느 정도 대안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가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네요. 자, 이 우리 시장 또 경제 상황 가장 주안점을 둬야 될 부분 황 위원께서는 어디라고 보시는지요? 일단 투자와 관련해서 조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달 조금씩 일정 자산을 이제 편입을 시키는 이런 방식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아까 예. 이제 점립식, 적립식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한 적립식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반드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분산 투자. 분산 투자는 굉장히 다양한 의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지역적인 분산도 중요한 거고요. 알겠습니다. 뭐 이런 부분 분산에 대한 투자를 반드시 원칙에 충실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김 센터장님. 네, 저는 꼭 뭘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 갖지 말란 말씀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아까 포모 말씀하셨지만 코로나 때 여기 편승하지 못하면 내가 참 어려울 거 벼락거지 이런 얘기 나왔는데 코로나 직후에 주가가 많이 올라갔죠. 근데 80년대 이후에 나타났던 강세장 중에서 코로나는 8번째 랭킹 6번째입니다. 투자의 기회는 늘 오고요. 네. 지나간 버스와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내가 잘하는 걸 하면서 이렇게 확률을 높여야지 모르는 거는 저는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전 적극적인 투자라고 봐요. 꼭 예. 뭐 하는 게 투자가 아니고요. 예, 그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투자의 기회는 또 오고 또 온다는 말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KBS 1라디오는 특별기획 우리 경제 나의 전략으로 보내드리면서 여러 경제 현안을 진단해 봤습니다. 청취자분들께 또 우리 시민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트 상품권 당첨자 명단은 홈페이지 열린토론 홈페이지 오늘의 토론 주제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KBS 열린토론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세 분 토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토론